안녕하세요. 펍지 뉴스 루오피스입니다. 2023년 5월 17일 배틀그라운드 신규 무기 스킨이 출시했습니다. 신규 의상 스킨 인형의 집 리뷰는 지난 영상을 참고해주시고요. 이번에는 성장형 무기 스킨 리뷰입니다. 성장형 무기 스킨과 의상이 세트로 나왔는데요. 신규 밀수품 상자 인형의 집 함께 보시죠. 성장 인형의 집 SLR입니다. 오랜만에 성장형 무기 스킨으로 SLR이 나오는 것 같은데요. 레벨 1은 기본 스킨 외형입니다. 기본 스킨 외형을 봤을 때 색상은 연보라색과 핑크색이 포함되어 있고요. 핑크 스킨으로 보기엔 연보라색이 더 많은 것 같습니다. 레벨 2는 누적킬 배틀 스탯입니다. 레벨 3은 무기 살펴보기 애니메이션입니다. 기존 성장형 무기 스킨과 다를 건 없고요. 항상 말하고 있지만 애니메이션이 다양하게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레벨 4는 탄창 스킨입니다. 퀵 드로우 탄창, 대용량 탄창, 대용량 퀵 드로우 탄창. 레벨 5는 중급 스킨 외형으로 업그레이드 됩니다. 무기 디자인이 전체적으로 액세서리가 많이 추가되었고요. 약간 케이크와 같은 느낌도 있는 것 같습니다. 최근 출시한 성장형 무기 스킨에는 LED 기능이 많이 있었는데 성장 인형의 집 SLR은 없는 것 같습니다. 레벨 6은 킬피드 스킨입니다. 적을 사살했을 때 킬피드에 특별한 스킨이 적용됩니다. 레벨 7은 총구 및 개머리판 스킨이 업그레이드 됩니다. 소염기, 보정기, 소음기, 칙패드. 레벨 8은 전리품 상자 스킨이 업그레이드 됩니다. 해당 무기로 사살당한 적 플레이어의 전리품 상자에 특별한 스킨이 적용됩니다. 전리품 상자를 보니까 이거는 진짜 케이크로 만들어진 것 같은데요. 지금 케이크에 수류탄도 있고 맛있는 체리도 있고 오랜만에 케이크 먹어보고 싶은데요. 레벨 9는 스코프 스킨이 업그레이드 됩니다. 레드도트 사이트, 홀로그램 조준경, 2배율 스코프, 3배율 스코프, 4배율 스코프, 6배율 스코프, 8배율 스코프, 15배율 스코프, 4배율 열화상 스코프. 레벨 10은 고급 스킨 외형으로 업그레이드 됩니다. 그런데 중급 스킨 외형과 별 차이가 없는 것 같은데요. 아래에 착검 생기고 하트 액세서리 하나 들어간 게 끝이에요. 레벨 10까지 업그레이드 하려면 엄청난 비용이 발생할 텐데 변화되는 모습이 크지 않아 조금 아쉬울 것 같습니다. 밀수품 상자 구성품의 일반 무기 스킨은 어떤 게 있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형의 집 베릴입니다. 배틀 스택 기능이 포함되어 있고요. 성장형 무기 스킨은 아닙니다. 오히려 성장형 무기 스킨보다 색감이 진하게 나왔는데요. 성장 인형의 집 SLR은 약간 연하게 나와가지고 별로 튀지 않는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는 베릴 스킨이 더 이쁜 것 같아요. 컴팩트 케이크 어그입니다. 어그가 필드 드랍으로 변경되면서 어그 스킨이 중요해졌는데요. 이번 밀수품 상자에 어그 일반 무기 스킨을 넣었네요. 전체적으로 연핑크로 나왔는데요. 이번에도 색감이 약간 빠진 것 같습니다. 진짜 약간만 핑크색으로 더 진했더라면 더 이뻤을 것 같습니다. 컴패티 케이크 모신나강입니다. 모신나강도 핑크색으로 나왔고요. 인형의 집 스킨 컨셉은 귀여움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성분들이 좋아할 만한 스타일로 나온 것 같고요. 하지만 저도 아기자기한 스킨 상당히 좋아하는 편입니다. 컴패티 케이크 M4입니다. 요즘 M4 쓰시는 분들 계시나요? 저는 아직도 M4를 메인 무기로 사용 중인데요. 어그와 모신나강과 같은 디자인이지만 M4일 때가 상당히 멋있는 것 같습니다. M4가 1티어일 때 나왔더라면 폰에 꼽는 스킨 중 하나였을 것 같은데요. 아쉽게도 M4의 너프 하하하. 앱스트랙트 펌프 샷건입니다. 지금 녹화 중인데 앱스트랙트 이거 발음만 한 5분 동안 한 것 같아요. 정말 어려운데요? 디자인은 화려하게 나왔습니다. 무수한 꽃잎으로 디자인되었는데요. 확실히 이번 스킨에 이쁜 스킨이 많네요. 멋있는 느낌 드는 스킨은 언제 나올까요? 앱스트랙트 벡터입니다. 디자인 패턴은 비슷한데 쇠 부분이 주황색으로 나왔거든요. 제가 주황색을 좋아하는 편이긴 하지만 이건 별로 어울리지 않는 것 같습니다. 차라리 하얀색으로 나왔더라면 더 이뻤을 것 같은데요. 앱스트랙트 MP9입니다. 이번에는 철 부분이 검은색으로 나왔네요. 그냥 전부 똑같이 하면 되는데 왜 눈에 띄게 철 부분의 색상을 변경했을까요? 리사이클 토미건입니다. 리사이클 DP28입니다. 리사이클 석궁입니다. 리사이클 움프입니다. 핑거페인팅 P1911입니다. 핑거페인팅 우지입니다. 핑거페인팅 쇠지렛대입니다. 자, 신규 밀수품 상자가 나왔으니까 한번 뽑아봐야겠죠? 밀수품 쿠폰을 많이 모으진 못했지만 3번 정도 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한 방에 뽑히면 좋겠는데 일단 밀수품 쿠폰으로 3번 뽑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나오면 역대급이다. 역시 안 나오고.
자, 역시 지코인을 써야 돼요. 밀수품 쿠폰으로 나오질 않는다니까? 아니, 밀수품 쿠폰으로 나온다고 하는 사람들 뭐야? 지코인을 써도 잘 안 나오는데. 일단 지코인으로 한번 돌려볼게요. 자, 10회 열기! 아, 금색마저 안 나오면 어쩌라는 거냐? 다시 한번 10회 열기! 어어? 아니, 오늘 은색 파티인데요? 금색이 하나도 안 떠? 이번 에반데 3번 연속 금색 안 나오면 손 떼라는 거예요. 진짜 이번에 금색 안 나오면 때려치겠습니다. 10회 열기! 오! 야, 역시 막티에 한번 금색 보여주나? 아, 근데 꼭 금색에서 막 도면 같은 거 나온다. 오, 두 개! 나머지 까주고요. 야, 이거 두 개면 나올만한데? 왼쪽? 오른쪽? 왼쪽? 오른쪽? 왼쪽! 와! 오호! 나이스! 정장 인형의 집 SLR! 아, 이거 그냥 바로 뽑아버리네. 자, 뭐 더 뽑을 것도 없는데요. 사실 밀수품 상자는 성장용 무기스킨 뽑으면 끝이에요. 나이스! 아, 금색 하나 더 남았구나. 이건 뭐 나오려나? 앗! 이야, 이거 M4 스킨이 진짜 이쁜데요? 오, 되게 이쁜데? 성장 인형의 집 SLR은 아, 핑크색이라기보다는 연보라색이라서 조금 아쉬운 것 같아요. 완전 핑크로 나왔더라면 더 이뻤을 것 같은데 개인적으로 별로? 신규 밀수품 상자 인형의 집은 2023년 8월 31일까지 판매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23.2 업데이트를 통해 클랜 시스템이 출시했는데요. 클랜 시스템 출시를 기념하여 루오피스 배틀그라운드 클랜 대전이 진행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루오피스 펍지 디스코드를 확인해주세요. 구독, 좋아요, 좋아요, 구독, 좋아요, 구독, 구독.